자, 드디어 다 완성했습니다. 자, 전원을 넣어볼까요? 떨리네.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온도 조절기하고 히터가 왔네요. 택배가 저는 저기 구매를 다 옥전에서만 합니다. 뭐 다른 데서는 아예 할지도 모르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옥전에서 없는 거는 세상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옥전에 VVIP가 되더라고요. 한쪽에다가 쭉 몰아주는 거죠. 오늘은 땀스인데 그 전망상 잘 전용이라고 냉장고 한번 그 따뜻한 번 제일 많은데 치수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배송을 자, 히터를 그 자동 온도 디스플레이를 어디다가 설치할까 고민이 좀 되는데요. 센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서 넣을까, 이쪽으로 넣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어디가 제일 임팩트가 있나? 네, 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에다가 하는 걸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대충 할 수가 없네. 사이즈를 재야 되네요. 제가 제일 귀찮나 하는 줄자. 줄자로 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전면이 아니고 이쪽 뒤에를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아서 딱 들어가면 딱 걸리게끔. 여기가 3T네요, 3T. 3T니까 여유 있게 3.5T를 해야 되겠죠. 임팩트 있게 3.2T로 할까요? 옆에는 똑같이 3.2T에다가 옆에는 똑같네요. 그래서 3.2T에다가 8cm네요. 자, 다시 한번 센터가 82.5니까 41.7, 41.7이 센터고요. 여기서 3.5라고 했죠. 양쪽으로 4cm씩. 귀찮아. 양쪽으로 4cm씩. 9.4, 9.5. 여기서 9.5. 잘랐습니다. 여기서 3cm가 아니라 3.3만 하죠, 뭐. 3.3. 이만큼은 구멍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자 살때 뒤에 벽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뭐 잡고 할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좋습니다. 바퀴 달린 의자로 하니까 의자가 뒤로 밀리네요. 그럴 때는 바퀴 달리지 않은 의자로 작업 환경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세팅하고서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다 뚫어버려 그냥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방법이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제가 그 전에 목공으로 전통 그 기법을 할 때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굳이 뭐 톱을 쓸 필요가 아이고 다 잘렸네. 한 번에 다 싹 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는 다 잘려 나갔고요. 자, 생각보다 쉽게 뚫렸죠. 요 위에다 대충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저의 또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이게
국궁 유단자로서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프트 나무를 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탁 칼질로 다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그 딱딱한 감나무나 뭐 나왕이나 그 참나무 이런 걸 하면 이 칼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주시면 자, 드디어 회로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저도 전자 전기 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드보드로 샀는데 의외로 이렇게 콘센트가 여기는 전원을 넣어라, 여기는 히터를 넣어라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터하고 히터에 뭐 전선이 일절 딸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사놓은 이 전선 아직도 안 줄고 있네요. 이걸 또 오랜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센서도 넉넉하게 길게 이 정도 길어서 나쁠 게 없죠. 일단 콘센트도 다 졸업하려면 콘센트는 좀 이렇게 수시로 뺐다 꼽았다 하니까 좀 내구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좀 리드선 중에서 조금 오래된 거 잘라내고서 그걸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되는데 조사를 하는데 그 경기에 저기 있는 데서 남아 지금 세대를 보고 동영상 뭐가 다가서 컴퓨터 그리고 전기가 저리 없어서 투명 상담 그처럼 누구 나도 다 봤지 이렇게 누구 상담이 계속 시선을 계속해서 이준만 또 상담이 전쪽은 전기가 되는 상담이 있는 상담이고 사무실 나는데 집에 지금 더 상담을 가정해서 자 이렇게 왜 애인도선은 누구가 불안하죠 이거 불안한데 총총 가가지고 자, 여기 조인트 부분에 여기 제일 단점이 힘을 받으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테이프를 좀 붙이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점화장 불러가지고 각공 제가 다섯 자루가 있는데
한 400만 원 날아가겠어. 설마 날아가겠습니까 하면서 날아가게 하겠어 하면서 붙여야죠 뭐. 자, 이제 히터를 먼저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원래 조립하기 전에 먼저 설치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나무부터 조립을 한 거죠. 자, 먼저 요걸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이쪽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방수 테이프를 먼저 좀 바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안쪽에 맨 바닥 쪽에다라는 거 아유 손이 안 닿아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를 좀 설치를 해볼까요? 이게 요즘에 레고처럼 그냥 딱딱 꽂으면 되게끔 됐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아, 전선을 빼내는 오마이갓, 전선을 빼내야 되네. 전선을 빼냈어야 되는데, 요 구멍으로 좀 뚫고 해야 되는데, 아이, 귀찮으면 그냥, 여기로 빼내죠, 뭐, 그냥. 어차피 뭐,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집어넣고. 깔끔한 선처리가 그 고수의 기준이죠. 아하. 방법이 없나. 방법이. 이 상태로도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아마추어 느낌이라서.
자, 철물점에 가서 혹시 이런 제품이 있나 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절단면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한 3m짜리 이게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네 이게. 일단은 구멍을 먼저 내야죠. 오늘도 하루 종일 걸리겠네 보니까 이게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하죠. 이것도 다 쓰던 그 목공구가 있어가지고서 다 이런 거 하지. 만만치 않겠습니다. 요 정도로. 자, 그래서 손을 거꾸로 먼저 넣은 다음에 빼서 여기다가 어셈블리단 연결을 해야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복잡한 작업이 되는 거죠. 이걸 뭘로 당겨야 되나. 일단 더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아끼고 최소한 100은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손 작업을 또 해야겠죠. 자, 드디어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센서 넣고, 모듈 넣고, 여기다 실리콘을 일단 칠하지 않겠으면 어차피 잘 맞으니까 나중에 또 빼서 수리할 때를 위해서 실리콘을 일단 안 바르고, 잘 맞죠? 그냥 딱딱 맞습니다. 타이트하게. 요 안에서 이제 선을 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드디어 다 완성했습니다. 자, 전원을 넣어볼까요? 떨리네. 오,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더 볼까요? 예.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익혀야 되는데. 자, 사용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아래 단추가 4개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전원 스위치 끄고, 다시 넣으면 켜지고, 그리고 요 왼쪽 맨첫 번째가 세팅 값입니다. 그럼 여기에 업이고, 이게 다운이고,
저마당이 지금 여름에 온도가 37도? 무난하게 36도로 하죠. 예. 이렇게 하면은 된 건가? 예, 깜빡거리다가 말면은 세팅이 된 걸로. 눌러야 되나 다시? 셋. 이렇게 이제 아직 실리콘은 안 발랐고 저 밑에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밑에 이제 전원수치가 있고요. 일단 무게 손무게 때문에 철사를 해서 밑에다가 온도 센서기를 하나 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히터기가 있죠. 그래서 벌써 돌아가고 있네요. 네. 돌아가고 있으면은 벌써 성공했다고 봐야죠. 뜨끈뜨끈하네요. 여기도 전원이 들어왔네. 네. 뜨끈뜨끈하기도 보다 지금 이제 히팅하는 거 당연히 뜨끈뜨끈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좀 아직 까딱까딱한데 이것도 이제 실리콘으로 모서리랑 다 해서 마감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은